결국 혼자서 장작불을 피우고 야외 김장을 준비하는데. 아빠 불을 왜 떼고 있는 거야? 아, 이 오늘 김장하는데 추울까 봐. 네. 이렇게 또 여자들이 그 엄마 뭐 작은 엄마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추워요. 그러니까 불을 피워서 훈훈하게 해주면 잘 김장도 잘하고 움츠리지 않고. 밖에서 하지 말고 안에서 들어가서 하면 따뜻하고 좋잖아요. 아니 안에가 그 저기 복잡해서 우리가 날라주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그냥 좀 치우고 안에서 훈훈하게 하면 되지. 달라도 너무 다른 부자. 조금 춥고 어려운 건 잘 안 하려 그래 요즘 애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장작도 피우고 이렇게 불도 쬐가면서 둘러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지. 한 2년 전만 해도 바깥에서 했어요. 근데 작년서부터 어머니가 좀 편찮아서 좀 어머니가 손을 놓으니까 이 며느리들도 다 같이 손을 놓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한번 내일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래서 한번 바깥에서 김장 한번 해보는 거야. 30년 가까이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부부. 송큰 시어머니 덕분에 맏며느리 찬미 씨는 해마다 배추 200포기는 기본, 친척들의 김치까지 도맡아 했다. 이제는 세 식구만 살다 보니 소박하게 배추 30포기면 충분하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종설 씨. 김장을 한다고 초등학교 동창들까지 불렀다. 누나 내가 이렇게 이거 다 꺼내야 되는 거야? 거기에 사촌 누나까지 호출. 하면서 밥도 없어, 아미. 아우 정신없이 달려왔네. 아이고 누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냐고. 아니야, 아니야. 어머니가 계실 땐 김장날이 곧 잔칫날. 온 가족이 함께 즐겼던 그 시절이 그리워 친구들을 불렀다. 그건 그거 하나씩 가져. 다 넣어야 될 것 같아. 이거 하나가 없어. 잘한다, 잘한다. 고춧가루 다 넣어야 될 것 같아. 어머니가 보시면 난리 나지. 며느리 며느리 쫓겨나는 거지 뭐. 우리 어머니가 딱 와야 이거 쫓겨나는 건데. 어머님이 되게 무서우신가 보다. 아, 그러면 그 양반이 호랑이에요. 어떤 면에서? 아, 그 시집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17 식구를 매겨 살렸대. 근데 그 양반이 악해질 수밖에 없지.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와, 죄송합니다. 어이구. 대식구를 거느린 종갓집 맏며느리였던 어머니가 새삼 대단하게 느껴진다. 호랑이 시어머니 밑에서 아내도 고생이 많았다. 그런 찬미 씨를 위해 남편도 변하고 있다. 이걸 끌어 드려. 앞으로는 김장도 함께 하기로 마음 먹었다는데. 간이 좀 간간해서. 직접 담근 김치를 맛보고 기분 좋아진 종설 씨. 누나가 싸줘서 그런지 이 김장 맛이 이제 나는 것 같아. 배추가 진짜 맛있네, 배추가. 아들이니까 주는 거야, 이거. 그렇지, 딴 사람 주지 않아. 그렇지. 고기를 좀 줘야지, 김치만 주면 돼. 아이 우선 이거 먹어봐. 야, 정훈 엄마. 네. 하여튼 아침에 이거 골병 들었어, 하여튼. 자, 아. 맘 졸였어. 아이고, 맘 졸였어, 맘 졸였어. 배추 좀. 가족들의 1년 농사가 마무리되어 간다. 한겨울 김장똥만 가득해도 마음이 풍성해지는 법. 김치가 완성됐으니 다음은 김장의 꽃. 고생한 손님들을 위한 특별식을 내올 차례다. 일로 갖다 놓고 여기서 먹어. 의자, 플라스틱 의자 좀 갖고.